주님은 형제들을 보게 하셨고 주님은 어디든 함께 있는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감사했습니다. 형제를 보게 하신 거는 이제 태한지사님이랑 상지지사님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형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저희 같이 갈 때도 있고 나눠서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기도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험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나 이제 제 기도가 아니고 이제 상진일사님이랑 태한일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딜 가든지 뭐 우리 셋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꼭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안전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다치고 막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함께 있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지하에 뭐 먼지 쌓인 곳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곳에 있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뭐야 27층 높이의 그 대하나 이렇게 조립식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살짝씩 불안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27층 높이 가면 뭐 안전한 도구 하나도 없어요. 가거든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든 그런 지하든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불평, 불만이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계속 일하면서 같이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하게 하셔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일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번 한 주는 감사였습니다. 주님은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듣게 하신 것은 아바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평안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신 것은 진짜 수련회 때 좀 제가 좀 예전 교회에 대한 거나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또 언제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상처가 되게 깊이 있었는데 수련회 때 되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진짜 깊이 알고서 가게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되게 막 처음에는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진짜 기도를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맡겼는데 정말 평안해지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게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진짜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하지만 진짜 한 주간에 되게 평안했고 그 안에서도 평안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방법으로 막 채워주시고 하는 게 막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은행에 막 빌릴 때도 없고 되게 막 그렇다면서 구할 때도 없고 일을 해도 어차피 지금도 막 카드 막 그런 거랑 막 연체도 막 그러니까 그거 갖기 바쁘고 그래서 막 되게 블로그로 막 하면서 양복집도 사실은 이제 할인을 해준다고 했지 막 다 준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어서 막 한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얻을 수 있는 거고 안 도와주셔도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면서 더 안 되면 결혼 이후에 맞춰도 되고 나중에 사도 되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진짜 딱 하루 전날에 아빠가 갑자기 아빠는 얘기하다가 막 태안 집사님 양복 그럴 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양복도 막 구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게 딱 거기를 갔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교회를 지금은 또 광주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막 더 도와주시고 되게 막 보면서 아 진짜 테니스는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들을 그래도 이렇게 얻게 해주시는구나 막 그리고 막 또 방법들 중에서 그 하나가 아니라 막 한복도 되게
되게 공짜로 막 대화도 하고 막 엄마도 한국 엄마 어떻게 대해야 되지 막 걱정하면서 했는데도 막 갑자기 엄마가 자기가 맞출 자기가 대해야겠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막 반지 같은 것도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반지 갖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십자가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진짜 7월 달에 선정됐다가 안 됐던 그 반지 만드는 데에서 금반지 만들기 체험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왠지 이게 또 하나님이 되게 사인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조율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셨고 진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되게 평안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힘을 주시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부족해서 기쁨입니다. 그 YLCC 캠프를 갔다 오고 이제 지난주 동안 그냥 촬영지를 쓰는데 사실 그 YLCC 캠프를 가기 하루 전날 제가 예린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속으로 좀 많이 어떡하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걸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혼자 가게 됐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함께 가서 이제 함께 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첫 그 전날 일요일 날에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해도 이곳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왜냐면 그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 객관적인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제가 더 좋아하는 애들, 예원이, 예람이 같은 애들은 항상 보니까 더 좋은 점밖에 제가 보려고 하면 좋은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내 주관이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저를 좋아하면은 되게 좋아하는 애들만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도 정말 속으로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일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의지가 전혀 안 되고 하나님한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혼자 가게 돼서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구와 이렇게 얘기하고 나눔을 통한 것보다 오히려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그 사역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들에 대해 관찰한 걸 나누고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또 감사한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더 감사가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제가 관계 안에서도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 YLCC 캠프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심을 이루시는 기도 소리는 이제 캠프를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오히려 친구들과 쉬고 그 아이들과 얘기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새벽을 깨고 나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더 저에게 힘이 됐어서 힘을 주는 기도 소리를 하였고 이제 부족해서 기쁨은 아직도 부족한데도 항상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해서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일하는 나를 보여주셨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라는 말을 듣게 하셨다. 이번 주의 삶은 바쁘지만 기도하자입니다. 일단은 일하는 나를 보겠다는 말은 이번 주에 출근을 하게 돼서 박수 해드리겠다.
한편으로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회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라는 말은 처음에 교회 여기 왔었을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때는 제가 되게 말도 없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뭔가 좀 여유로워지고 그 정도라는 좀 삶이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형이 형 나가있으면 맨날 형이라 그래요. 형이 형이 말라니 정말. 근데 왜 교회 나가려고 했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들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씩 다 바라볼 수 있고 얘기를 너무 찔려봐서 내가 피하네. 진짜 그래서 마지막 이것 그 바쁘지만 기도하자라는 말은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바쁘게 되면은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바쁘지만 그리고 나중에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바쁘지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독서를 보내셨고 이번 한 주 민지씨니까 이렇게까지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처음 기억해서 좀 이렇게 왜 여기다가 냈냐고 이렇게 주변 한 건도 없는 곳에 이런 곳에 냈냐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놀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광고 손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또 마침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사람이 그때 되게 그때도 많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좀 오셨을 때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돼가지고 애들 놀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으시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다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이렇게 편하게 쉴 수가 없고 아이들 보랴 또 그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놀고 그러면은 주인들이 싫어해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기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모르고 항상 그냥 앉아서 주세요 뭐 상관없대 애들 이렇게 뛰어놀라고 내가 축구 게임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게 이곳이 하나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이곳 정도에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손님들이 앉아서 편하게 쉬었다는 공간이 되고 또 찬호 찬이 어머님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통로 쓰임 받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그 붙여놓은 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항상 그 우리 손님들을 교회에 이끌고 전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으셔서 찬호 어머님을 이곳에 또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 정말 처음 했을 때부터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공부 잘했던 것도 아니고 와플을 그렇다 해서 또 잘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저를 보셨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시고 그 통로로 사용하심에 정말 감사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이렇게 가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도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일주일이었고 저희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대학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여기서 일단 구절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열심히 하는 사역입니다. 대학을 보게 하신 것은 수요일에 대학을 했는데 대학 중에 방학 때 하나 남고
그냥 놀기만 했었거든요. 역시. 어쨌든 깜빡하면 수련회 갔다 오고 눈 깜빡하면 학원 가고 있고 눈 깜빡하면 계약을 한 거예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일이었고 여사의 일장 구조를 듣게 하신 것은 뭐지? 계약을 하는데 정말 두렵긴 했어요. 몇몇 과목 선생님들이 바뀌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두렵긴 했었는데 저번 주 토요일날 송 선생님이 설교하면서 여우사 1장 9절 설교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두려워서 가져야겠는데 여우사 1장 9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한 주간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진 한 주였고 열심히 하는 삶은 3일 계약하는 주에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5일을 쭉 가야 하니까는 열심히 하는 3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깨끗한 우리 집을 보게 하셨고 울면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훈련입니다. 광복절날 집을 대대적인 청소를 제가 했어요. 냉장고 다시 거의 다 빼고 했는데 그 냉장고 청소 다 하고 집을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걱정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이건 정리가 됐다, 내가 하는 걸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을 앉아서 해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많았고 전전도 갈라고 하셨는데 세계 중에 두 개만 갈고 그런 거 보면서 보이는 거를 자꾸 정리하고 보이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한다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셨고 그걸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한 가지를 정리해야만 저는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냉장고를 잘 안 열어보고 잘 안 먹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삶에서도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성경을 잘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잠이 안 올 때도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친 거에 대해서 많이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되었고 의존은 이번 수련회 때 진짜 목사님이 그 사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생각이 남았던 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게 죄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교만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구나 교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멍때리고 있다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번 주 한 주는 하나님 이번 주 백험 잘 지켜주세요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생각할 때마다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집으로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신다는 게 내가 생각한 때에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0이건 300이건 몇백이건 하나님이 돈에 상관없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 주에는 진짜 그랬어요. 매출이 별로 없었는데 저번 주 매출이 되게 많았어요. 200 몇십만 원? 200만 가까이 막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해주신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보내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 가게에서 할 일은 했거든요. 가게를 지키는 일만 했어요. 여러 가지 손님이 오잖아요. 열고만 있었는데 사람이 자꾸 물어보고 와서 해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의존하는 게 이런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번에 예수님을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게 막 이제 순서대로 썼는데 그걸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순서에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정해놓고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걱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의존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듣게 하셨고 훈련 중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말해도 좀 잘 안 들어요. 목사님이 작년에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말했지만 가게가 이미 팔렸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때 구매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주인이 작년에 이제 넘어가면서 아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했으면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 그 작년 지나고 이번 연도 아닌 얘기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은 이게 다 주어진 건데 내가 말을 안 들었구나 하면서 목사님이 그 기도도 의존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안 듣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한 주였던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의존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